오늘은요, 무스탕이 하나 들어왔는데, 한 20년이 넘은 링크래요, 무스탕이래요. 근데 관리가 아주 잘 돼가지고, 굉장히 부드럽고, 염색도 잘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기장이 좀 길고, 몸이 나가지고, 키워놔야 하는데 키울 수는 없고, 이거.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, 털도 지금. 아주 관리가 아주 잘돼 있어요. 아주 부드럽고요. 이런 것은 고쳐서 입어도 됩니다. 그래서 기장을 좀 잘라달래요. 기장을 이렇게 한 5cm 정도. 이 기장을 어떻게 하는가? 그것을 간단하거든요. 이것은 다리깡을 문대만 간단해요.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. 이 기장을 잘라내면은 주머니는 어차피 못 쓰겠죠. 이 정도만 이렇게 박아놔야 되겠죠. 핸드폰 정도만 넣을 수 있게끔, 스마트폰 정도. 이제 기장을 줄이려면 지퍼를 뜯어야 되잖아요. 암마의 지퍼를 뜯어서 다시 다는 과정. 그래서 이 박은 구멍에다 그대로 박아야 되겠죠. 뜯어내면은. 그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런 것은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못하는데, 이게 하는 방법만 알면 간단합니다. 그래서 이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여기서는 줄일 건데, 기장을 5cm 정도, 2인치, 4분의 1 정도 줄일 거예요. 기장을. 시접을 빼고 잘라내면 되겠죠. 여기서. 지금 완성선이 4분의 1이에요. 이렇게. 그러면 4분의 3을. 여기로 주면은 1인치 반만 잘라내면 되겠잖아요. 1인치 반이. 1인치 반. 여기 완성선이에요. 여기는 다리깡으로 다 깎으면 되겠죠. 여기를 깎을 때요, 이게 지금 이 정도만 깎아야지 더 많이 깎아보면 안 됩니다.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겹쳐질 거잖아요. 이렇게 겹쳐져서 이렇게 때리는데, 여기를 깎아버리면, 안을 깎아버리면 너무 투박하지 않고 얇아요. 그러니까 한 1인치 정도, 4분의 3이나 1인치 정도 하면은 이제 딱 때리면은 여기가 두두간 이렇게 나옵니다. 근데 여기까지 많이 깎아버리면 안 됩니다. 한 4분의 3 정도만 깎아주세요.
지퍼를 달기 전에 지퍼 이빨을 꿰내야 되겠잖아요. 이제 어디까지 지퍼가 달리는지. 이 정도까지는 꿰내야 되거든요. 이렇게 잡았을 때. 이 스톱바를 빼가지고 여기다 박아야 되겠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짚고 갈때 이렇게 접어서 달면 되거든요. 이렇게 접어서 달면 되니까. 그래서 이게 이빨을 좀 빼줘야 됩니다. 이빨을 뺄 때는요. 괜찮아요.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줍니다. 그러면은 아주 깨끗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걸 빼가지고 이쪽에서 찝을 건데, 이거 지금 잘 빠지려나 모르겠습니다. 스토퍼로 이거 틀어져 버리면은 새 걸로 해야 되거든요. 이게 틀어져 있어요. 잘못 찝어지거든요. 한번 찝어보겠습니다. 찝어졌습니다. 이렇게 박으려면은 늘어나잖아요, 밀리잖아요. 밀리지 말라고 한번 박아주면 좋습니다. 박았다가 딱 하고 이때만큼 보이면 안 되겠죠. 그대로 접어서 때릴 거니까요. 여기서 밀리면 안 되니까요. 톱니가 안에서 당겨버리면은 이게 해져버립니다. 송구석을 이렇게 밀어줘가면서 살살 합니다. 괜찮죠? 약간 틀리긴 했는데,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
일단은 지퍼를 달아가지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달아가지고 밀트하거든요. 안 그러면은 여기만 먼저 박아가지고 잡고 나서 지퍼 달고 나서 여기는 해도 되거든요.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지퍼를 먼저 달고 나서 하겠습니다. 여기서 양쪽을 똑같이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. 표시를 해가지고 밑에치가 물려야 되니까 이렇게 놔야 되겠죠? 이렇게. 박은 자리에다 그대로 박아야 되니까요. 이 톱니가 이빨이 이가 이렇게 있잖아. 이 가운데로 너무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렇게 붙어버립니다. 작은 자리 그 자리에다 그대로 박아야 되겠죠. 밑에가 물려야 되니까요. 밑에가 안 물리면 안 되잖아요. 천천히 가야지 반을 부러져 봅니다. 천천히 이렇게 해야죠.
완성이 됐습니다. 지퍼도 보니까 잘 맞죠? 밑에도 잘 맞고. 아니, 통이, 애기가 너무 크면은 보시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, 내가 조금 오므라들게끔. 그래서 5인치 반을 맞췄어요. 총이, 통을. 6인치로 돼 있었거든요. 위로 올리면은 더 넓어지잖아요. 그래서 항상 조립되게 이 안쪽이가 밑에가 더 좁게끔. 그렇게 지금. 잘 나왔습니다.